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한동안 잊었던 개구리 소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그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과 그 다음에 유품들이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아픔을 느끼고 또 함께 슬픔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까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우리 반드시 찾읍시다 하고 국민들을 격려했던 사실도 기억을 합니다. 30만 명이 넘는 군경 합동 조사단 그리고 민간인 조사단 학생들이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물밑에는 잠수부들이 다니면서 이 소년들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그 소년들 가운데서 김종석이라고 하는 학생 부모는 남달리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되는 사람은 날마다 대구역에 나가서 아들의 사진이든 포스터를 들고 아들을 본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생업을 때려치우고 1톤짜리 추럭에다가 아들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전국을 누비면서 아들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난 수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술 마시고 자포자기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작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대답을 들으나 말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소식이요.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씻어내는 것이겠죠.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 마음대로 방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한 채 제잘난 맛에 그냥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참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아닙니까? 양을 100마리 키우던 사람인데 저녁에 술을 헤어보니 한 마리가 비었어요. 돌아오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 양을 찾으려고 목자가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면서 찾았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적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다. 이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던 부인인데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꽤 돈이 값이 많이 나가는 은화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어요. 나중에 찾은 적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드라크마를 찾고 집안을 뒤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바람기가 약간 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가지고는 아버지 간섭받지 않는 먼 곳으로 이민을 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가산탕진 다 했어요. 나중에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염치불구하고 돌아옵니다.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그 아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 마음에 그 자기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보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구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곳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 가서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참 실감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찾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아주 한 사람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냐?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15장 1절 보면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죄인 중에 한 사람 돌아오는 것, 세리 중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도 세상에서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 하나를 놓고 하나님은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얼마나 이것은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야 금년에 결신자가 몇 명이 나올까 이거 관심사 아니에요. 우리는 양의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야 작년에는 2,5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못하면 안 되지 더 많이 돌아와야지. 우리는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2,766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했다. 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기뻐하신다면 서울 장안만 해도 천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2,000명, 2,500명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숫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 5만 명이나 데리고 와야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실지 몰라요.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유명 인사들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전도받아 돌아온 사람 중에 야 참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람이 한두 명 끼어 있으면 그게 화제가 되지 않아요? 야 이번에 가수 남진 씨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단다.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진짜 나중에 보니까 남진 씨가 결신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야단법석들이에요. 한때 용팔이 사건으로 아주 악명을 높였던 그 당사자가 예수 믿었다고 막 소문들이 도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냐 이러면서 우리는 흥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2부 예배 마치고 그 용팔 씨가 내한테 와서 기도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전 세상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막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세리 중에 하나, 창녀 중에 하나,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이 되었나 하는 것을 자주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찾고 계신다. 찾으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찾고 계시는 대상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영광이 선교사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옥목사의 영광과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음 들고 외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평생을 시름하는 무명의 선교사와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교사의 영광이 훨씬 빛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에 참 전심을 기울이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조은파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쉬지를 못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간증하고 집회한다고요. 왜냐하면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뭔가 전도하는 비법을 좀 들으려고 정신없이 굴려다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씨름하는 평신도 여러분은 이단에서 설교하는 옥목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전도자의 영광을 설교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예배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이 화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양 하나를 구원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사람보다는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위대한 삶을 사는 그들을 좀 배우고 싶고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믿음을 좀 내가 모방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도 가끔 읽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저를 감동시키는 선교사의 일대기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옷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 선교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짐 엘리옷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휘튼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으니까 남미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정글 속에서 사는 부족인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이 족은 얼마나 사나운지 백인만 보면 죽여요. 그 부족과 접촉해가지고 살아남은 백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부족이라고 하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짐 엘리엇은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6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달라고요.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에 그런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 전진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자기 친구 선교사들과 했습니다. 친구 선교사들 4명과 함께 틈틈이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숲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메시지 담은 뭐 저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자꾸 그 주변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조금 빠지니까 모래사장이, 모래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기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우카족과 접촉할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친구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떠나는 날 아침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그 문을 열고 지금 나가면 다시는 저 문을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하는 말이 목에까지 차는데도 남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줄을 알고 입 밖에 그 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짐 엘리엇에게는 2살 난 딸아이가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모래톱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래톱이 짧아가지고 내리기는 겨우 내렸는데 뜨려면 이거 어떻게 떠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나무 위에 가지를 치고 거기서 며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우카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식구들은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로 작정한 날 소식이 없습니다. 더 며칠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팀에서 비행기로 그 지역을 수색을 했더니 벌써 비행기는 산산조각 나고 선교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아우카족들이 그들을 찾아와서는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을 남겼는데 그가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다음 그의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유복자가 태어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짧은 한 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 이것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는 것은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몇 달씩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배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였기에 그리고 수만 명이 이 집회를 통해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아 두 손 들고 돌아온 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양이 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5,300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2,766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매년마다 보면 한 반이 떨어져 나가요. 2,500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결심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중에 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금년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온 영혼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잔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보려고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번 댄스를 해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댄스할 공간이 있어야 댄스를 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태신자가 결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몇 달 동안 전심을 쏟았다는 그 자체 하나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이 되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천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귀한 생명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오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으로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예수 처음 믿고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슴 가득히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